안녕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경욱입니다. 제10회 서울국제작가축제 폐막관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작가님들과 관객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인천공항이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소통의 장인 서울국제작가축제를 공동 주최하게 되어 기쁘며 더욱이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관문 이곳 인천공항에서 지난 1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천공항은 올해로 개항 20주년을 맞이하여 사람과 문화를 이어 미래로 나아갑니다라는 신비전을 수립하였고 이번 행사를 비롯해서 인천공항의 박물관 개관, 글로벌 XR 영화제, 한국국제아트페어 특별전시 등 우수한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은 고객에게 공항 그 이상의 감동을 제공하고 세계와 교감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을 구축하여 글로벌 리딩공항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 세계적인 작가 33분의 작품을 통해 풍요로운 삶의 활력을 채우시고 문학이 주는 기쁨을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내년에는 온라인이 아닌 인천공항에서 작가와 관객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 서울국제작가축제 폐막 강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평론가 강혜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10회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서울국제작가축제는 국내 작가들이 서울에 모여서 서로의 작품과 견해를 공유하고 그리고 독자들과 문학을 통해서 소통하는 글로벌 문학축제입니다. 올해는 자각, 어웨이크닝이란 주제로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완전히 바뀐 세계에서 예전과 달리 이제야 좀 깨닫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런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눠봤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부분의 행사들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는데요. 오늘이 여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해외 작가님들을 직접 만나뵙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안고 여기 세계 하늘길을 잇는 인천국제공항에 나와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꼭 이곳에서 진짜 작가님들을 뵙고 마중하고 그렇게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폐막 강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최은 작가님의 강연을 들어본 후에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다비드 크로스만 작가님의 강연을 이어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인간성의 격을 문학에 기대하며 최윤, 이 물리적 재앙과 격리의 시대에 열린 2021년 서울국제작가축제의 폐막식에 이런 방식으로나마 참여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소통에 참여하신 작가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생각해오던 주제들을 정리하여 세계 18개국의 작가들과 나누고 의견이 개진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감동적으로 읽은 시간 밖으로 사랑 항목을 참조하라의 저자인 이스라엘의 다비드 그로스만과 함께 폐막식을 가지게 되어서 기쁜 마음을 표현하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는 관행이 된 불편을 감내하며 저는 작가로서, 생활인으로서 절제와 친밀을 배우고 이 예외적인 시대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절제의 삶이 제 체질에 맞는 것을 발견했고 다수와 공적인 만남 대신에 둘, 셋이 만나 친밀감이 깊어지는 것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다소간 멀어지고 껄끄러워진 지인들을 초대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닌 능력 중에 하나는 마치 문학이 그런 것처럼 거의 모든 상황에 적응해내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일련의 수월한 습관과 생활의 여유,
자기 충족적인 환상에 빠져 있을 때 크고 작은 재앙은 우리를 깨우러 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나는 중입니다. 사실 인류는 일찍이 전쟁, 전염병, 재해뿐 아니라 무수한 종류의 악의 형상들과 공존하며 살아왔습니다. 선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의의 논리로 정당화된 무수한 악과 대면하기도 했고 우리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상황들이 역사를 관통해 왔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유사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것을 묘사하고 분노하고 증언하며 반항하고 목청 높이 대안을 제시하는 데 문학에 많은 시간이 바쳐졌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이상을 꿈꾸는 활동이니까요. 그러나 역사가 역사 안에서 완성된 사례를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제 지식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설득력 있는 완성의 형태를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인류는 선한 실험, 악한 실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보아도 책장이건 의자이건 위로 올라가고 떨어져도 또 올라갑니다. 자연 상태의 아이들은 걷기를 배우기도 전에 뛰고자 합니다. 인류의 DNA에는 진전과 상승의 욕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문명은 아직 어린아이 단계인지도 모르지요. 지금의 세계는 마치 역사에 이런 일이 처음인 것처럼 놀라고 있고 과대한 정보에 반비례하듯 진실이 해체되고 왜곡되고 포착되지 않아 두려워하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해를 끼치는 작은 생물의 확산을 최첨단 과학과 초기술이 제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세계에 닥쳤기에 우리는 세계관의 전면적인 재조정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는 늘 과거에 진행된 어떤 것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정점에 근대적 인간을 채우고 있는 자아 집중이 인간의 존재적 확대를 막는 철조망처럼 둘러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을 왜곡시키며 교만으로 선이 획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실을 파편화시킵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분열을 만들고 왜곡에 개성적이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문학이 인간다움에 더 나은 격을 제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문학이 있겠지요. 그것 또한 좋습니다. 어떻건 지난 10여 년간 저희 글쓰기의 고민은 그것이었습니다. 마네킹에서 물화된 개인의 아름다움을 사용하는 자들의 무감각한 비정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은 무한하게 자라고 퍼집니다. 악행을 소유하는 욕심으로 깨진 파랑대문의 공동체는 고백을 통해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고통과 공존하는 법을 공감과 환대로 배우는 동행의 인물들의 방식을 삶에서 닮아보고자 했습니다. 독자들과 그 고민을 나누고 자칫 부담이 될 수 있는 이 여정에 독자들을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별적 인격성을 둘러친 치유의 법권적 성격은 어찌 보면 지난 3, 4세기 서구적 정치, 경제 이상에 의해 비대하게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온 지구의 대의가 된 근대적 인격성의 높은 벽 앞에서 제가 멀미를 느꼈다고 할까요? 그 인격성은 파편화되어 변덕스러우며 개인의 신화로 무장된 피폐한 인격성임을 저는 점차 깨닫고 있습니다. 개성과 창조성의 이름으로 점점 더 가속화된 무방비의 자유, 욕망의 무한 팽창, 높아진 개인 신화에서 이제는 단호히 걸음을 돌려야 한다는 자각은 저 한 개인의 생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이 인간다움의 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 또한 준비된 답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축제에 참여하신 모든 작가들과 함께 생각해보자고
권유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몇 가지 확신은 있습니다. 개인성의 이 단단한 벽은 자아 포기가 없이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러나 팽팽하게 당겨진 두 집중된 자아가 평화가 무엇인지 알까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진정한 사랑은 타자를 위한 고난의 사랑만 있을 뿐이라는 라인홀드 니버의 문장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실패한 무수한 공동체 모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도하고 실패함으로 우리는 깨어납니다. 문학이 모든 문학하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일까요? 타자의 삶의 복부에 스며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때로는 죽이고 생면부지의 타자의 삶에 들어가 그 속의 진실에 홀려서 타자의 존재의 갈피에 접속하는 것. 사랑의 생리에는 자아가 소멸되는 이러한 홀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실에 홀려서 문학에 코가 꼈던 것 아닐까요? 이러한 문학의 행위, 문학의 생리에서부터 자아 포기는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발발하기 직전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14세기 유럽이 흑사병의 가장 깊은 어둠에 빠져 있을 때 은밀하게 일생을 수도에 헌신한 한 여성이 단 한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수도하던 교회의 한 귀퉁이에는 세상으로 난 작은 창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창으로 세상의 비극적인 소식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그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30세에 받은 1년의 계시를 일생 동안 해석하는 데 보냈고 그 기록은 아주 후에야 책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수도하던 영국 노리치 지방의 줄리안 교회가 그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대를 뒤엎은 불행의 깊이와 그 가속화에 애통했지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며 모든 종류의 것들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도 지금의 우리에게 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환상 중에 손 안에 놓인 작은 열매를 봅니다. 그것이 그녀가 본 세상입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상상력의 광대한 세계에 비하면 손톱만큼 작습니다. 그러나 그 지구는 거대한 우주 안에 있는 사랑스러운 열매입니다. 문학은 그 작은 열매 안에 무한히 작은 한 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을 열매 맺게 하는데 참여합니다. 여기 모인 작가들의 각자의 문학적 작업이 지구의 삶을 잘 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을 저 또한 한 작은 점으로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לכל הצופים, שלום מיוחד לידידתי החדשה, סופרת הדגולה צ'וי יון. אני שמח לדבר לפניכם היום בעברית, שהיא השפה שבה נכתב התנ"ך, ספר הספרים, לפני כמעט 3,000 שנה. שפה שבמשך כמעט 2,000 שנה היו דובריה בגלות הרחק ממולדתם. דוברי העברית התפזרו בכל העולם, והשפה הפכה להיות שפת הקודש, שפה שאינה מדוברת, ומשתמשים בה אך ורק בתפילות, בימי חג, בלימוד, בטקסים דתיים. שפה שאינה מדוברת, פירוש הדבר שפה שילדים אינם משחקים בה, שסוחרים אינם עושים בה עסקים, שסלנג של חיילים אינו נוצר בה, שנאהבים אינם מתעלסים בה. אבל בסוף המאה ה-19 ובתחילת המאה ה-20, כאשר התחיל העם היהודי לחזור מכל הגלויות שהיה בהן אל מולדתו, חזרה גם השפה העברית לחיים,
וכיום היא שפת הדיבור בישראל, שפת היומיום וגם שפת הקודש, שפת הילדים, שפת הסלנג, שפת המסחר והצבא, שפת העיתונות, שפת הספרות, וגם שפתם של נערים. ביקשתי לדבר היום בעברית כי רציתי שהעברית תהדהד כאן בסאול, כדי שישמע כאן הניגון המיוחד שלה. גבירותיי ורבותיי, לפעמים באמצע יום עבודה אני מרים את הראש מהמקלדת וחושב על סופר או שניים שאני מכיר, סופרים שהם חברים שלי, סופרים אחרים שאני מרגיש קרוב אליהם כי ספריהם היו קרובים אליי, ואני חושב איך אותם הסופרים יושבים כעת כמוני מול צג המחשב, מחפשים אחרי מילה אחת שחומקת מהם, או אחרי תו אופי מסוים של דמות דמיונית שעדיין איננה מתפענחת להם. אני מדמה אותם מתופפים באצבעותיהם על השולחן, או מכינים לעצמם עוד ספל קפה, או מתהלכים בחדר בתחושת מועקה, כי הם מרגישים שבקטע שהם כתבו כעת, הם בעצם רק שורקים ליד התו הנכון. אני מדמה את חבריי הסופרים בביתם בניו יורק, בשנגחאי, באוסלו, בטהרן, במינכן, בעזה, אולי בסאול. המגפה משתוללת בעירם, אולי כבר נקשה על דלת ביתם, אבל הם שקועים כל כולם בכיוון עצמם כמו שמכוונים כלי נגינה אל הצליל המדויק. אני מדמיין מעין רשת בלתי נראית, דקה וחזקה, שנרקמת בלי הרף בידי אלפי אנשים, סופרים ומשוררים, שחיים בכל פינות העולם. חלקם פרסמו כבר ספרים רבים, ואחרים כותבים כעת את הסיפור הראשון שלהם. רובם לא יודעים אפילו על קיומם של האחרים, אבל ביחד הם עושים מעשה חשוב. תיקון זעיר על הצרימה הכללית, לשיבוש הגדול של המציאות. הם עושים אומנות. אנחנו, כל אנשי העולם, בני הדור הזה, עברנו ועדיין אנחנו חווים מגפה עולמית, וזאת חוויה קשה ומערערת מעין כמוה. ובמפגש כמו זה שלנו היום, שעוסק בכתיבה, ביצירת ספרות, אנחנו שואלים את עצמנו, מה מקומנו שלנו, האומנים, הסופרים, במציאות האסונית של הקורונה? האם יכולה להיות לנו תרומה ייחודית להקל ולו במעט על המצב? האם אנחנו יכולים להציע איזה נוגדן או חיסון נפשי למגפה? האם יש לנו משהו, דבר אחד מובהק, שאותו נוכל להציב מול תחושת הצמצום והמחיקה שהקורונה גורמת לנו? מיליוני בני אדם בכל העולם. נדמה לי שהמשהו הזה הוא כוח ההתבוננות שלנו, האופן שבו היא הופכת למילים, התנועה הלא נתפסת כמעט בין החוויה לבין המילה שהיא מחוללת בנו. ההתבוננות היא ליבת האומנות שלנו, היא הדבר שעושה אותנו לסופרים, והיא אולי הדבר שעושה אותנו לבני האדם שהיננו. ורובנו אין כישרונות רבים. רוב הסופרים והמשוררים שאני מכיר, ואני אחד מהם, מגושמים עד כדי מבוכה במגעם עם המציאות. אבל להתבונן בה ולהפוך את המבט למילים, אנחנו יודעים. את זה, נדמה לי, אי אפשר לקחת מאיתנו. כיום, בעקבות המגפה שטלטלה את עולמנו הפרטי והאנושי כללי, יש במה להתבונן ויש מה לנסח. כמעט בכל תחומי החיים מתרחשים ועוד התרחשו שינויים, ואולי לא ראינו עוד אפילו את תחילתם. מערכות כלכליות, מדיניות, חברתיות, תרבותיות, הן יקרסו או יעוצבו מחדש, ילבשו פנים אחרות. תהליכים ושינויים עשויים להתרחש גם במערכות יחסים אישיות ואינטימיות, במשפחות, בקשרים של חברות, של אהבה, בהחלטות חדשות, אולי בעמדות פוליטיות חדשות. אולי פעם במאה שנה מתרחש אירוע כמו הקורונה, ורצה הגורל והיא מתרחשת במשמרת שלנו, והיא איומה וקטלנית, ורובנו מרגישים חסרי אונים למולה. להישיר מבט אליה על כל השלכותיה, זה כמעט כמו להביט ישר לתוך השמש. אבל רבים מאיתנו הסופרים כבר הביטו לא פעם הישר לתוך שמש זו או אחרת, וחזרו משם כדי לספר. זה טיבו של המקצוע המוזר שלנו. אנחנו רוצים להביט לתוך שמשות,
בתוך אנשים ותהליכים ויחסים ופצעים. אנחנו רוצים להביט לתוך הקורונה כדי לזכור אחר כך איך היינו בה, איך עמדנו בה או לא עמדנו, איפה התגלו קווי השבר שלנו כיחידים, כחברה, באילו רגעים גילינו שאנחנו חלשים משחשבנו, ואיפה היינו חזקים מכפי שהאמנו. ועוד משהו. הכוח של אומנים לעמוד באתגר העצום של המגפה, כמו עמידתו של כל אומן מול מצב שרירותי, הכוח הזה נובע לאו דווקא מן התכנים של היצירה, אלא מעצם היצירה, מתחושת השפע האנושי והעומק האנושי שסופר או סופרת חשים בכל פעם שהם מתארים סיטואציה אנושית, שפע ועומק ומורכבות. לפעמים, וזה קצת יותר נדיר, אנחנו זוכים כך גם לתחושה של מעוף, של השראה, של חופש. כל אלה הן תחושות שנשכחו או דהו קצת בחודשים האחרונים, בימי הפחד והמחיקה, כאשר המגפה איימה להפוך אותנו להמון עצום חסר פנים. להיקש על ניואנסים, זו הדרך שלנו במציאות הכאוטית הזאת, להחיות עוד ועוד דקויות של אישיות, של יחסים, של מצבים, של זהות, של שפה, לטבוע אותם לעצמנו מחדש, לאחר שהקורונה איימה להפקיע אותם מאיתנו. אלה דברים שיש בכוחנו לעשות, לא הרבה יותר מזה, אבל גם לא פחות. הכתיבה, גם כשאינה עוסקת באופן ישיר בקורונה, היא דרך ההתנגדות שלנו לקלישאות, לסיסמאות ריקות, לניסוחים לא מובחנים, להכללות, לכל מה שסולל את הדרך לדיבור של הסתה, לשנאת זרים, לדעות קדומות, לגזענות. לפני כמה ימים שמעתי ברדיו שמספר המתים בעולם חצה את קו 4 מיליון, ונזכרתי באמירה איומה של סטלין שאמר, מוות אחד הוא טרגדיה, מיליון מיטות זה סטטיסטיקה. כך בדרכו שלו, וכמובן בלי שהתכוון לכך, ניסח לנו סטלין את המעשה שאנחנו עושים בעבודתנו. אנחנו הסופרים, המשוררים, המתרגמים, אנשי הספרות, נאבקים לחלץ את הדרמה של היחיד, את הייחוד והסגוליות של היחיד מתוך הסטטיסטיקה המתה של סטלין. כמה בני מזל אנחנו, בתוך עולם שהולך ומסתגר בקפסולות שלו, עולם שמצמצם מרוב פחד את המגע שלו עם החוץ, בעולם הזה נועד לנו מקום של שפע, מקום של בריאה. לפעמים אפילו צירוף מילים חדש שאנחנו כותבים, יוצר פתאום מין רשף בתודעה, כאילו שתי מילים שמעולם לא צורפו זו לזו, ושאיש לפנינו לא חשב לצרף, פתאום מצאו זו את זו, וחוללו התרחבות של מחשבה ושל רגש. בעולם שהולך וצר, הולך וסוגר עלינו, בראנו דבר חדש ופתוח. האם החלשנו כך ולו במעט את תנופתה של הקורונה? ודאי שלא. אבל חיזקנו קצת את המערכת החיסונית שלנו, והזכרנו לעצמנו מי היינו לפני שהמגפה השתלטה על חיינו. והזכרנו לעצמנו גם מי נוכל להיות אחרי שנתעורר, אחרי שנצא מן הסיוט הזה. תודה רבה. 네, 두 작가님의 강연을 정말 무척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작가님들을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제 곁에는 네, 채윤 작가님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멀리 이스라엘에 계신 다비드 그로스만 작가님도 이렇게 함께 온라인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도 나누실 겸 한번 이 축제에 참여하신 온라인이지만 그럼 이렇게 멀리서도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다비드 그로스만 작가님 소개와 함께 한번 느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As you said, my name is David Grossman. David Grossman. I'm an Israeli writer. I've written several novels and novellas and a play and an opera. I was born in Israel. I live all my life here. I have 3 children here. It's a strange feeling to be in South Korea and yet not to be there, because I really wanted so much, so eagerly to come and to visit South Korea
and now I'm deprived of it. But a bit of visiting here, I guess I'll get through this session today. 네, 시윤 작가님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만나 뵙는 게 어색하기도 하지만 참 다행이기도 합니다. 세훈 작가님은 좀 담대그렇지만 작가님과의 만남이라던가 제가 듣기로는 사실 이전부터 좋아했던 작품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소설가 최윤입니다. 기대하는 점이 이스라엘과 한국이 사실 지정학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언제나 예상할 수 없는 위기를 품고 살아가는 두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제가 그로스만 작가의 작품을 아주 좋아하는 작품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같이 소통할 점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이 폐막식에 참여하는 모든 작가들에게 이 대화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작년 6월에 그로스만 작가님 모교에서 한국학과에서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초청이 결국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덕분에 오늘 또 이 그로스만 작가님을 만나게 되니까 약간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저도 좀 위안을 받는데요. 이어서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자 독자들 대표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채훈 작가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리치 줄리언에 대한 언급이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이 휩쓸던 그 유럽을 아주 작은 창 너머로 바라보는 한 수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베르나르도 아차카라는 소설가의 오바바 마을 이야기라는 그 소설의 제일 첫 장에 작가 에스테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도 조그만 창을 통해 세상을 보면서 그 창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지만 전혀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작가로서는 두 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남들과 다른 나만의 창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궁금증이 들었고요. 채윤 작가님께서는 어떤 창을 통해 세상을 보고 계실지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14세기에 한 무명의 여성의 책을 언급한 것은 그 작품이 뭐 내용도 그렇지만 내용보다도 전반적으로 그 한 여성의 알려진 일생이 글쓰기에 대한 어떤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특히 팬데믹 시대를 맞고 보니까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받은 창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창이에요. 그렇게 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창 앞에 있을 때 문학의 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점은 그것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상상력의 창이라는 것이죠. 마치 그 노리치의 줄리안의 창이 늘 영원을 향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시공의 창 앞에 앉아 있으면 매일매일 그 뭐랄까 현실의 변덕스럽고 포착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때로는 우리를 매우 실망시키는 그런 현실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입니다. 글쓰기가 좀 더 자유로워진달까요? 또 한 가지 측면은 그 노리치의 줄리안이 손바닥에 작은 이제 그 열매처럼 문학의 몸다운 작가인 우리는 사실 가끔 지구를 좀 멀리서 바라보는 망원경의 창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수한 사건들, 전쟁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현실들이 지나가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서 각각의 작가가 그로스만 작가도 그 강연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진실되게 또 성실하게 증언자 혹은 파수꾼? 뭐 가치의 파수꾼이겠죠. 그런 역할을 잘 맡고 있다면 인류는 그 줄리안 얘기한 것처럼
잘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이랄까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우리를 어디다 위치시키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꼭 확대된 창 앞에서 멀리 지구를 바라보는데 제대로 질서 있게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됐고요. 인간에게 부여된 창조성이 있고 그리고 인간한테는 늘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상상력의 덕분인데 이러한 난관은 뭐 확률적으로도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본성이 50%이고 그리고 파괴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이 50%라면 그거는 이기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세우는 힘은 남고 그리고 파괴하려는 무너뜨리려는 힘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보다 더 큰 답변 주셨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다비드 크로스만 작가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세상엔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상하게도 방금 세윤 작가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좀 집단적인 증오의 대상 내지는 누가 가해를 했고 그리고 누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급속하게 찾는 듯 합니다. 불행에 내 원인이 있다는 걸 좀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어디서든 좀 원인을 찾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혐오가 폭력을 좀 동반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최근에 우리가 좀 자주 목격하게 되고 혐오의 대상을 찾아서 마치 정의를 구현하듯이 그 혐오를 가해 형태로 바꾸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도 이제 아시안 헤이트크라임이라고 하는 아시안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늘어난다라거나 이렇게 눈앞에 폭력과 그리고 눈앞에 여러 가지 증오가 많은데 문학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다비드 그로스만 작가께서 언제나 이런 문제들에 천착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좀 한번 질문을 드리고 답을 구하고 싶습니다. Of course, in order to hate someone, you have to dehumanize this someone. You have to deprive him or her of human abilities, of human complexity, of human identity. And I think that living all your life as I do, I will hear from Mrs. Yoon about her experience, but living all my life in a climate of hatred, of war, of violence, of mistrust between my country, Israel, and the countries around it, very easy it becomes very easy to generalize, to prejudice, not to see the individual, but to see or to look at the world with very thick terms and thick definitions. And what we writers can do sometimes, not always, of course, because the power of the bullet is much stronger than the power of an essay or speech. But we can encourage, by the way we look at the world, encourage our readers to be aware of nuances, to insist on nuances. Now, if you insist on nuances, you cannot just blindly hate someone or a group of people or a community or a nation. I always think that it's so important to allow the story of your enemy to infiltrate into your own story. It will not ruin you. It will not unearth you. It will not make your identity shaky. On the contrary, it will make your identity more rich, more complicated, more multi-layered. And if you allow yourself, and you can do it through imagination that you mentioned before, and imagination is a wonderful metaphysical organ of the human beings. And sometimes when you are trapped in the most hopeless and desperate situation, and you are able to think about the future and to find good reasons to continue to live, maybe you prove to yourself that the ability to do it is because you still have within yourself
an enclave, a bubble that is still free from the harsh reality around you, that you are not totally crushed by this reality, that you are not totally lost your human image, but you are able to save yourself. It's like an anchor. You mentioned this, the lady, the anchoress, but imagination is like an anchor that you send from within yourself, your desperate self, your occupied self, and you throw it into the future, and then you start to pull yourself more and more towards this future. But the ability to do it proves you that you are not lost, that you still have some room to maneuver within the horrible situation, that you are not a victim. And for me, not to be a victim, for me as an Israeli, as a Jew, as someone who was a victim for so many acts and beliefs of dehumanization, for me not to be a victim is a great thing. And it is a great thing that literature can give us, this freedom, this ability to retell the story, but in a new way, in new words, a new emphasis. 강연에서 말씀하셨던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많은 사람의 죽음은 통계다라고 시달린 말을 인용하셨는데 결국 문학이 보는 게 한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의 삶은 아닌가라는 또 다른 또 공감을 하게 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분이 보내주신 작품에 대한 질문, 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는데요. 작가님들께서 이번 축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작품, 또 대주제인 자각이라는 이 주제와 어울리는 작품을 직접 선정해 주셨고요. 축제 공식 웹사이트에서 전자책 형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윤 작가님께서는 소유의 문법이라는 작품을 선택하셨고요. 다비드 그로스만 작가께서는 말 한마리가 술집에 들어왔다라는 작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먼저 채윤 작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소유의 문법의 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저에게 무척 인상 깊고 좀 위안도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불행한 일만 지속적으로 닥치지는 않기에 위로도 받게 되고 덕분에 삶은 그럭저럭 참을 수 있을 정도로 계속된다. 게다가 세상이 보는 불행이 실제로도 불행한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약간 자문자답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팬데믹 시대라고 하면 모두가 다 이건 참 불행한 시대야 라고 덮어놓고 다 동의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행에도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이면이 있을지 그래서 이 불행의 이면에서 또 어떤 위로를 받는다면 그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 작품은 이제 팬데믹 시작 직전에 제가 쓴 작품이거든요. 행, 불행의 기준이 거꾸로인 삶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소유의 문제에 제가 그 집중을 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현대 젊은이들은 소유에 올인하지 않습니까? 한국만 그럴지 이스라엘도 그럴지 궁금합니다. 소유가 마침내 자유를 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세상이 그것이 이제 일차적인 질서라면은 이 작품에서 저는 그 반대로 소유는 부자유일 수 있다. 소유는 상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소유가 아니다 라는 것을 자각하는 어떤 통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썼던 짧은 작품이고 이런 그 줌으로 하는 이런 대화에서는 완결된 작품이 좋은 것 같아서 이제 단편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거꾸로 보는 이 세상을 팬데믹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앙이나 혹은 뭐 어떤 종류의 그 불행한 사건이건 그것들이 주는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득은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개개인에게 본질적인 것의 목록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마치 우리가 아플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물론 과거적 기준에 고집스럽게 고착해서 몇 배 불행을 강화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상실되고 또 축소되고 그런가 하면 또 제약도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새로운 우선순위에서 과거에 누락된 것들이 다른 다른 그림자를 띄고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귀중함을 단지 과거적으로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감을 하면 실천이 따르는 것이죠. 바뀐 세상에 적합한 그런 실천들이 일어날 것이고 저는 문학에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누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어나면서부터 이거는 뭐 거저야, 이건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찌 보면 좀 놀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인간이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지혜로워질 수도 있는 것을 제 자신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호흡을 그 거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숨쉬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숨쉬기 위해서는 마스크가 필요하죠. 그것은 숨쉬는데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스크가 생기고 나니까 거기에 수많은 패션들이 마스크 패션이 새롭게 재밌는 세상 같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 그 규정된 어떤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이탈의 움직임들을 저는 같이 관찰합니다. 굉장히 큰 희망이에요. 현대는 여러 인간의 영역에서 다이어트가 진짜 필요한 때에 왔는데 어찌 보면 재앙의 시간은 그냥 감내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감내의 시간에 다이어트까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비드 그로스만 작가님께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말 한마리가 술집에 들어왔다. 제가 책을 다 읽었습니다. 단편소설인데 다 읽었고요. 스탠딩 코미디언의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층이 여러 가지 다층적이었다라고 느꼈는데요. 개인의 기억이기도 하지만 사실 고백이기도 하고 자기 모멸이기도 하고 자기 위안이기도 하고 읽으면서 좀 감정의 격동을 많이 느끼기도 했는데요. 근데 거기에 개인사와 또 역사의 이야기, 뭐 홀로코스트, 가정폭력,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의 여러 폭력, 다양한 폭력의 층위 아래에서 한 인물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다비드 그로스만 작가께서는 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듯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또 층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작가님께서 이 재난 상황에서 이 고통에서 혹시 주목하고 있는 어떤 현상이라던가 혹시 주목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면 그게 어떤 걸지 좀 궁금합니다. So many questions in one question. I'll try to answer some of the questions that you put in front of me. First of all, yes, I think I can connect and we all can connect to each other through pain. Because when we are painful, we are more exposed, we are more vulnerable. We are, in a way, we are more humane. I thought of my Dovale, the stand-up comedian in A Horse Walks Into a Bar, that all his life is immersed in pain to the extent that it paralyzes him. And he starts to live in parallel to the life he should have had. And when I was writing him, I thought, how many people I know that are living in parallel to the life they should have had? How many people are trapped in a wrong profession? I think of Franz Kafka in the insurance company in Prague. How tortured he was by working there. How a person can be trapped in the wrong marriage, in wrong ideas, in the wrong gender that he or she doesn't dare to expose, to claim their identity, their gender, new identity. And because people are very flexible, we know to nest,
to live well in those distortions of living in parallel to the life we should have had. But all the time there are pulses of pain and grief and insult that comes to us from the self that we have abandoned, as if we have killed someone in order to become this false person that lives in parallel to his or her life. And I thought that literature allows us to be this higher instance to which we appeal and ask to be our real self. And it doesn't happen too often in life, in real life, but in literature, it happens. It does happen that suddenly we touch the one that we should have been. And we can say I freely for the first time, maybe in decades. And we know who we are, even if we don't like this new one, but it's us, the only one that is really us, that is only ourselves. And I think in so many books that I read that influenced me is this dialogue between the false and the real self, and this revelation and this awakening to become yourself and not to yield to the expectations of your teachers, of your siblings, of your parents, of the zeitgeist, but just to be yourself. And this is something that literature allows. If you are daring enough to follow what it suggests to you, because sometimes it's easy to be tempted to all kind of middle solutions and not really to understand that writing means almost to crumble your whole personality and to reconnect it, rebuild it, like in a jigsaw puzzle in a different way. You mentioned Stalin, but I spoke about him in my speech. I will not repeat that. I will just stress the intensity of the individuality that we get through literature. Individuality, not in the sense of egocentrism that Chu Yuan so brilliantly denounced in her speech, but individuality that allows you to accept the principle of the other, and therefore to be more merciful towards the other. And you said in your beautiful speech that what we do, we writers, is to empty ourselves and sometimes even to kill ourselves, which is a very daring saying. I would like you to dwell upon it a little more in order to be able to enter the inner life of another and to touch his or her truth by that and to touch his or her existence by that. And I think anyone who experienced it as a writer and also as a reader, that suddenly we are in the interiority of another human being and we do not impose on him or on her our constitution, our inner constitution, no. We are willing to accept the constitution of the other, the principle of the individuality. It reminds me of a little story. Excuse me that I will steal 2 more minutes of my time, of your time. I was writing a book called To the End of the Land. The heroine of this book is a 50 years old Israeli lady who sends her son to the military, to the army, to the war. And she knows very poignantly that he's going to die there. And she decided not to collaborate with the notifiers of the army who will bring her the bad news about her son. And I wrote to this woman for almost 3 years. Ora was her name. Ora means light in Hebrew. And I wrote her for such a long time and I was unable to know her, almost to know her, almost like in the biblical term of and Adam knew his wife Eve. To really prevail in her inner spaces. And I was desperate and I felt I'm losing this book because if I cannot understand her, cannot decode her, I do not have a book. And then out of despair, as the last step, I did something a little bizarre. I sat at my table and I wrote her a letter, not mail, a letter with a page and a pen and an envelope on the side. And I wrote, "Dear Ora, why are you like that? Why are you so stubborn? Why don't you surrender to me?" Now, the moment I wrote, "Why don't you surrender to me?" It
pierced me. How stupid I am. It is not her who has to surrender to me. It is me who must surrender to her to allow her to prevail in all of me. And once I understood it, that I am the one who should yield. And once I understood it, suddenly I had her. I allowed her to let go, to be away of my entrenched fist and to be herself, to be Aura, this specific woman herself. And then I started to really write this book.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암시를 주는 말씀이신 듯 해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지고요. 네, 작가님들이 서로에게 또 궁금하신 점이 있을 듯 합니다. 자유롭게 질문 나눠주셨으면 하고요. 먼저 채은 작가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어떨까요? 네,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시간 밖으로를 통해서 그로스만 작가를 알게 됐고 개인적으로 정말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실의 고통,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깊어진 사랑, 이런 고통과 사랑의 그 숭고함의 절정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표현한 작품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독자들이 다 알고 있는 정말 작가의 개인적인 개인사죠. 그것과 이스라엘 현대사의 배경이 읽는 사람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작품에는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서술, 설명 이런 것들을 작가께서 희생하셨기에 그 아이들에 대한 기억의 보편의 서사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시와 연극과 또 돌림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합창이랄까, 코러스랄까, 여러 장르가 머리에 떠올랐어요. 읽으면서. 이런 여러 장르가 통합돼서 기억의 주체들이 그 대상에게 보내는 아름다운 헌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았고, 참 그 저 작품 속에서 기억할 만한 많은 잠언적 문장들도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옆에 표시를 제가 많이 해두었어요. 작품을 배태한 역사적 사건보다 이 작품이 더 오래갈 것입니다. 이와 연관돼서 제가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이 갈등이 이렇게 승화되었는데 우리가 맞을 세계 속에서 아주 다방면에서 뭐 경제, 종교, 민족 더 많은 기존의 갈등들이 첨예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액티비스트 작가로서 그로스만 선생님이 여러 가지 갈등 해결에 대한 참여의 경험도 많으시고 또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지요. 어떤 기준적 가치들에 그 중점을 두고 계신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Yeah, thank you for the question. I wrote Falling Out of Time after we have lost our son Uri. Uri was a soldier and he fought in the war in Lebanon against the Hezbollah and he was killed exactly 15 years ago this month. And when he fell, I felt that I cannot continue my life until I will write about not about him personally, because I wanted it to belong to everyone who reads the book. But I wanted to understand how can we continue our life after such a loss? How can we dare to stay alive when we lose a son or a girl? And on the one hand, I didn't want to write because again, how dare I put this grief into words? Words tend to become cliches very soon. And on the other hand, I felt that I cannot continue my life unless I write about him and unless I accompany him as much as far as I can to the place where death is. And I learned one thing. I learned a lot of things from this book. One thing is that being a non-religious person, I'm a non-believer person, there are very few comforts that I can benefit from. Religious people
have much more comfort than secular. Seculars have to create their comforts from within, and this is quite hard, especially when you are when your life is shattered to pieces. And yet, I thought that there is one place where even a secular person like myself can experience both the totality of death and the fullness and wholeness of life. And this place is art. It's literature, poetry, theater, movie, painting, music, of course, cinema. This is the only place for me where the two things, the total void, the total nothingness of death, and the full, rich, multi-layered being of life, the only place where they can coexist is in art. And I'm not talking about the book that I created, but about the experience of writing itself after the catastrophe that we have experienced. Because at first I thought I will not be able to save this book. And then I thought that the book will save me. And I remember after it happened to us, our family, I was still writing to the end of the land. I didn't know that this story will become my life in the end. But in the first weeks after the death of Uri, I was unable to write a word. And then suddenly the need to keep my characters alive and to infuse them with life and vitality and even sense of humor and sexuality and history, biography. They demanded it. I was unable to continue my life without paying attention to what they need. And slowly, slowly, they brought me back to life. You asked about what will we take from this pandemic, from this period. Well, as artists, I think one good thing that we can benefit from is that we are still able to create in a reality that in a way is erasive for us. It's not depression. I think the main experience that I feel from people I meet is not that they're totally desperate. They're not in an abyss of depression. But there is a kind of a silent sadness that envelops people, because I think we suddenly get to know in a first-hand experience our fragility and the fragility of our life and how life will become less and less joyous and less happy in the coming months and maybe in the coming years. We shall be deprived of so many small and big pleasures that makes life worthy. I think, and Chan Yun, you wrote it in the beginning of your beautiful speech about the friends that you gave up on and others who became more essential. And I looked at my life and I thought, yes, I gave up on quite a few people that they just dropped themselves from my life, or I dropped them, unfortunately. And I didn't like this thought, and I didn't like me in this thought, because I really believe that we consist of so many others. We have our own being, our own self, so to say, but we are consist of so many others, and the absence of them or the dropping out of them from our life, it makes us poorer and poorer and more flat and less in contact with life. And I thought I should put more effort in reclaiming my old friends that I lost because of the pandemic.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이번에는 크로스만 작가님이 채은 작가님에게 질문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Yes. I'm tempted to ask you so many questions, but
I will ask first. I will ask the question that was referred to before, and this is the similarity of Israel and Korea, and South Korea, and the fact that we both are living in a long state of war. We are stuck in war for more than a century because before Israel became a state in 1948, and I wanted to ask you how this continuous state of war and fear, how does it affect your life and your family life and your writing? What kind of expertise one develops in such situation in order to survive, in order to find taste in this life against fear, against life of suspicion, against life of violence? And does literature help you in such situation? 네, 질문 선생님 감사하고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그 내적 위기, 폭력적 상황 이런 것은 사실 조금 그 외면적인 유사성이 있지만 제가 가본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고통이 더 큰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휴전협정이라는 어떡한 법적인 제재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이 때로는 부분적인 폭력 혹은 남한 내부의 불안의 요소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 한국 사회는 이스라엘의 그 독립 이후와도 좀 유사할 수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그 변화했습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기술 집약적으로 변화하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분단을 야기시킨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세대에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서로에 대한 감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지금 현재 50대 이후라고 할까요? 그 시니어 세대들은 그 공포와 그 상호 살해의 기억이 너무도 생생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세대에게는 전쟁은 상존적이라고 내적이고 외적인 어떤 직접적인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있습니다. 저 또한 사실 분단에 대한 여러 작품을 썼습니다. 저는 대화 대신에 속삭임을 제가 그 요청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동구가 무너질 때에 한국에서는 마치 당장 통일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찌 보면 감정적인 그리고 우리는 한민족이야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감상적 태도가 통일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버지 감시 같은 마치 아버지를 감시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작품을 쓴 적도 있으나 이제 사실 이 주제는 정치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저 이외에도 많은 작가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썼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매일매일의 삶에서 느끼는 그러한 그 폭력의 느낌. 저는 아주 어린 그 사춘기 학생들이 총을 메고 아마 제가 방문했던 그 시간에 어떤 위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이스라엘 도시 한가운데에 젊은 군인들이 총을 메고 지나가는 것을 아주 익숙하게 보았어요. 한국은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느끼기에 정말 한국 왜 이 분단의 문제가 한국에 중요한가?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논의들이 있을 때 이 분단의 문제에 맞닥뜨리면 더 이상 이성적인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여러 가지 이권적 혹은 정치적, 문화적 캠프 속에 그 안에 포섭되면서 더 이상 담론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담론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회의 건강에 상당히 많은 방해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전히 저희들의 분단은 현실적이고 그것이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방식으로건 저는 현재화하고 그것이 당장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작가들은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작가분에 제가 속해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답변은 어쩌면 더 많은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서울국제작가축제 SNS를 통해서 축제 기간에 다루었던 다양한 논의들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중에 작가분들 한 분 하나씩 질문을 제가 한번 선택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을 최윤 작가님께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소설을 쓰면서 일상에서 작가인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자각하고 있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각을 하고서 작가는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네. 네, 대부분의 경우 저의 다의적 의미에서의 저의 패션은 정말 인간입니다. 저는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홀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적 자각은 실제 그 인간과의 관계에서 작가적 그 자각은 별로 없고요. 대신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자각과 반대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저한테 어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사건이 저한테 큰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니라 바로 이렇기 때문에 작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곧바로 저의 불행이 3인칭이 됩니다. 저를 모욕하는 사람도 저는 화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의 정열에 제가 그 미움의 정열이라든지 아까 그로스만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훨씬 더 저의 호기심을 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적 자각은 글쎄요. 그럴 때야 내가 작가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을 때가 많이 있고요. 쓸 때에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 글쓰기에 무시간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 시간으로 들어갈 때는 당연히 그 시작 부분에서는 자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움이 되는 한 문장, 뭐 어떤 인물의 체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무시간을 제가 무시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이후에는 제 안에 딴 사람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그 제가 저를 사로잡은 주제, 저를 사로잡은 어떤 인물 속에 제가 완전히 몰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글쎄요 작가 최윤이 아니라 어떤 괴물 최윤이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스만에게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이 자각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자각한다는 건 성장을 의미하는 건가요? 작가님들이 생각하는 이 자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각하기 위해서 작가로서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Well, I think the way for me is to try to be very flexible about what I write, but also about my life and to try to reformulate it time and again. I just want to stay one more minute with what Mrs. Yoon just said about how she writes and how she abandons herself to the story. I completely identify with that. In the beginning of writing of every story, of course, I'm aware that people might read it and it might be even translated and people will write reviews about it and readers will write letters or mails to me. But after a while, all this evaporates, it fades out. And what stays is the story itself and the magnetic field of the story and the characters and the inner melody of this story. And they are so stronger than anything outside. Now,
about awakening. Well, you know, I thought of it that in every book that I wrote, there is a situation where somebody is telling his or her story to another human being. And by the telling of the story and by the listening of the good listener, like yourself, the story changes. And there is an opening up of something that used to be very rigid and stiff. Because every one of us, we have our legislative formal stories that we learn to tell about ourselves with first acquaintances of people that we want to impress or to gain their support or to gain their love or sometimes their mercy, God forbid. And we told this story hundreds of times in our life since we were adolescents maybe. And usually these stories are about childhood and the insult of the child, and we have been not understood by our parents, by our siblings. And over the years, we tell this story again and again, and we do not recognize to what extent we became prisoners of our official story. We became trapped in the story that was meant to be the most vital and significant story of our life. But instead, it kills us, it suffocates us. And the way to release ourselves from this jail is to tell the old story in new words and to move a little the point of view that you used before. And this is awakening, because suddenly you see your own story that you spoke and told for thousands of times, you see it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Suddenly you can see it from the point of view of your parents, and you understand that also mama had a mama, and also papa had the privilege for psychology. Not only us, our generation, we have the privilege of having psychology. Also our parents have this right. And we, if we allow ourselves to look at it in this way, suddenly things start to be more smooth. We are massaging. It's like to make a mental massage to the stiff points of our childhood, of our adolescence, of our life now. And if this is not awakening, I don't know what awakening is. This is suddenly to breathe with both lungs. Suddenly you are free from the story that it's not even a story. You know, people are talking all the time about the Israeli narrative and the Palestinian narrative. And I hate this word narrative. Because narrative for me is a human story that has congealed. And I tried, as I said, to massage it, to massage until it becomes a human story again. And I speak about individuals, but of course you understand I refer to peoples as well. And you can see how we, the Israelis and the Palestinians, how we are stuck, you know, forehead to forehead without ability to move from the places that we are very sure of our justice, but actually we are killing ourselves and we are killing them, and we deprive ourselves from the ability to have normal life, at last to have normal life. You mentioned before the Holocaust, and you spoke about the difference of the Israeli situation and the Korean situation. Yes, it is different, because we are a people who, throughout our history, the Jewish people, we survived to live our life, and now we live to survive only. It's kind of a catch. And we have the tragic, horrible experience of the Shoah that marks every moment in our life, even if we do not recognize it. And the people who went through so many persecutions and uprooting and the Shoah and catastrophes, the fear, the existential fear is so engraved in our blood, in our DNA, and the feeling that all the time we have to be prepared for another war, and we are so prepared for the next war that we are unable to make peace anymore. And I am a writer, but I'm also an activist for peace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Peace not in the sense of a Hollywoodian movie where in the end, Israelis and Palestine and Palestinians will walk hand in hand towards the sunset. No, we shall know each other's disadvantages and crimes even. And yet we shall understand that they are human beings, and they will understand that we are human beings, and that we must, as I said, massage our national official story, so we shall start to live normal life, that Israel will be not only the home that we want it to be, and we deserve it to be a home, because
for centuries to be a Jew was to have no home in the world, to have no place in the world. And Israel is our home, and it's meant to be the home that we should be able to live, we should be able to live normal life with our neighbors, with the whole world, and still we are not there. And it breaks my heart to think that after more than a century of violence and war, we are still not there, still not having the home we have. And I will end just by saying that if the Palestinians will not have their home, Israel will not have its home, and vice versa. If we don't have our home, stable, deep, protective, confident, then the Palestinians will not have their home. 네, 이 두 작가분들의 자각이 결국 그 시청자분들에게 또 다른 각성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역시 독자들과 시청자들과 소통할 때 가장 또 빛나는 답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이제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제 끝으로 한번 오늘의 대화, 대담에 대한 소감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먼저 다비드 크로스만 선생님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Very much. It's forced me to think and to reformulate, and it's a kind of awakening. Thank you. And the meeting with Chen Yun is so lovely. I didn't know you were in Israel. You should have called. 네, 최윤 작가님은 어떠셨는지? 어찌 보면 이제 기사들을 통해서 다비드 크로스만 선생님을 알았는데 이렇게 육성을 듣고 저는 그저 뭐 토브, 샬롬, 아도나이 이런 단어들로만 제가 알고 있던 정말 그 신성한 언어로 작품을 쓰시니 정말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고요.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과 그 근처의 사막들을 좋아해서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 오늘 육성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표정이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실 때 제가 또 홀리듯이 자주 홀립니다. 그 다비드 그로스만 선생님의 표정과 그리고 그 거기서 나오는 페이소스를 보면서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소통은 참 중요하고 또 그것이 비록 그 페이스 투 페이스는 아니지만 이런 축제에서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 같습니다. I agree. 네, 오늘 네 저에게도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두 작가님 말씀에 계속 끄덕끄덕하면서 소중한 시간, 소중하다 못해 좀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고마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많은 시청자분들께도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밀도 깊은 이야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합축적으로 들려주신 두 분의 작가님들께 너무 큰 감사와 네,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로써 2021 서울국제작가축제 폐막 강연 네,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작가들과 독자들이 함께 꾸려나가는 글로벌 문화축제 2021 서울국제작가축제가 이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너무 오래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불안한 시기에 같이 힘을 나누고 힘을 주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는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주제들을 놓고 전세계 작가님들이 이곳 서울에 직접 오셔서 독자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았던 평론가 강유정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